네, 안녕하세요. 바마드 별빛의 클래식 기타 배우기, 통기타 배우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드디어 간단한 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왼쪽 손가락 번호 1, 2, 3, 4 기억하시고요. 오른손 P, I, M, A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지손톱도 원래 엄지손톱이 조금 저는 있게 치는 편인데 엄지손톱도 부러졌고 중지랑 낙지도 지금 삐어있어서 혹시 중간에 연주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이론에 조금 더 집중해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작은 별 연주할 건데요. 작은 별을 약간 한 옥타브 낮은 곡으로 해서 원래는 도가 높은 도로 하는데 그냥 낮은 도로 해서 연주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거를 악보를 찾아서 번호를 써서 같이 띄워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왼손 오른손 지금 다 기억하실 거고 개방음과 프렛 다 기억하시죠? 개방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6번 줄부터 설명드릴게요. 미, 아, 레, 솔, 시, 미 이렇게 되고 프렛은 한 프렛이 반음씩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연주를 먼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악보는 일단 보고 하는 게 편해서 보면서 연주를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정도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음 곡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쉬워 보이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왼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오른손도 생각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지만 하루에 10번 정도 연습한다 생각을 하시면 한 4일 5일이면 방금 연주해드린 속도만큼 나올 거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일단 제가 초보 기초 설명 드릴 때는 이 두 손가락 사용할 거예요. I와 M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네, 우선 이번에 제가 개 이름을 말하면서 연주를 해드릴 거고요. 시작은 5번 줄에 있는 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가 아까 맨 처음 연주할 때는 도를 3번으로 잡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냥 4번으로 잡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 3번 프렛은 뭐 3번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4번으로 잡는 걸 연습을 해서 나중에 4번 잡는 게 익숙해지면은 3번 잡았다가 뭐 4번 잡았다가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4번으로 잡는 걸로 천천히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은 I부터, 항상 I부터예요. I, M, I, M. 네.
빠르게 느껴지시더라도 연습할 땐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손가락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초보를 알려드릴 때는 1번 프렛은 1번으로, 2번 프렛은 여기 중지 2번으로, 3번 프렛은 웬만하면 새끼손가락 4번으로 연주해드릴 거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작은 별 연주를 제가 해드렸고요. 자, 스샷 찍어서 뭐 몇 번 줄에 몇 번 손가락 누르는지 제가 써서 같이 올려드릴 거고, 올려드릴 악보 보시면은 숫자만 써있는 게 있고, 숫자 써있고 동그라미 쳐져있는 게 있을 거예요. 숫자만 써있는 거는 왼쪽 손가락 번호고, 숫자에 동그라미 쳐져있는 거는 이 줄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낮은 도 있죠? 5번에 3번 프렛, 이거는 5 써있고 동그라미 5번 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3번 프렛이라는 뜻의 3, 이렇게 두 개가 써있을 거예요. 그렇게 써있을 거니까 보고 헷갈리지 않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클래식 기타리스트 밤하늘 별빛의 네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나비야 연주해드릴 건데요. 나비야 연주할 때부터는 처음에 그냥 개 이름만 할 때는 통기타랑 클래식 기타 같이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뭐 코드 조금 잡을 때는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것으로 네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꾸준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